안녕하세요. 뉴타임 WTV의 뉴타임 W입니다. 지난 시간 어벤져스 1을 끝으로 페이즈 1이 끝났어요. 페이즈 2 시작을 알린 MCU 시리즈 7편 아이언맨 3의 피규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물량이 만만치는 않네요. 자,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backup. That's your department. Here's my boys. 네, 먼저 반다이 제품 SH Figure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이 제품에서 나왔던 아이언맨 3 피규어는요, 아이언 페이트리어트, 아이언맨 마크 42, 토니 스타크까지 나왔습니다. 저 위에 있는 소파는요, 아이언맨 마크 42의 초에 한정판으로 줬던 소파인데요, 말이 한정판이지 뭐 나중에 다 갖고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요 피규어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42입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식이라는 별명을 붙은 그런 수트인데요. 아이언맨 3 영화에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미완성 수트인데도 불구하고 토니 스타크가 애정이 컸던 그런 수트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완전 초판에 샀기 때문에 손등 덮개 헐가움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나름 처음에 구매한 거라서 의미가 있죠. 뭐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뒤에 좀 사진이 요즘 거에 비해서 좀 허접한 것 같아요. 박스 아트는 디자인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토니 소파가 있습니다. 여기 보너스 기프트라고 써있죠. 한번 다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펙트 파츠가 조금 많죠, 그죠? 발에 끼우는 거고요. 이게 손에 끼우는 게 두 가지인데, 이건 비행 모드고, 이건 리펄서 발사하는 모드입니다. 뭐 색깔은 뭐 나쁘지 않게 도색 상태는 괜찮고요. 관절도 잘 되어 있는데, 손은 이렇게 세 쌍, 껴져 있는 것까지 네 쌍의 손 파츠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본체를 한번 보실까요? 반다이 SHF 아이언맨 마크 42입니다. 자, 아이언맨 마크 6랑 워머신이 가장 처음에 나왔고요. 오랜만에 반다이에서 내놨던 아이언맨 피규어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발표하고 예약받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이목을 끌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지금 봐도 큰 문제가 없을 만큼 조형이라든가 프로포션도 괜찮고 도색도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이언맨 3는 한국 시간 2013년 4월 25일에 개봉했고요. 900만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어벤져스 1이 707만이라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그 인기를 등에 업고 바로 그 다음에 1년 후인 2013년도 4월 25일에 900만을 돌파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이언맨 3가 역대급으로 아이언맨 수트가 많이 나왔던 영화예요. 아이언맨 마크 7까지 찍고 쭈루룩 계속 막 토니가 수트를 만들어가지고 42까지 나오는, 와, 대단했던 영화였죠.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조형과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특징인 붉은색이 많이 사라지고 금색이 입혀지면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았던 아이언맨 마크 42입니다. 아크 원자로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몰드 엄청납니다. 뭐 엄청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6인치 피규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물론 이 내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없을 만큼 세세한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크 원자로. 야, 이런 디테일 몰드까지 다 살려줬고요. 사실 되게 화려하게 조형이 되어 있고 색조합이 되어 있는 게 아이언맨 마크 42인데 그거 너무나 잘 살려줬습니다. 얼굴도 되게 잘 나왔어요. 야, 고개를 들어라. 눈 안쪽도 펄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느낌이 고급집니다. 아이언맨 마크 42의 미간 주름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못생기지 않아요. 뭐 어깨 조형도 괜찮고요. 이 갈비뼈 있는 조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색 조합도 좋고요. 도색 미스도 거의 없습니다. 무릎도, 와, 요 안에 이런 몰드까지 기계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잘 살려줬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랩이 뭐 열리진 않지만 플랩의 조형이라든가 마치 열릴 법하게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줬고요. 척추 쪽 조형, 도색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런 거 그냥 관절을 빡 심어버릴 수도 있는데 조형해줘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뭐 가동성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계속 리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얘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이 손등 덮개가 그냥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좀 이해해주세요. 중간에 떨어져도 저 신경 안쓰고 바로 그냥 계속 리뷰하겠습니다. 목 쪽에 보시면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비행 포즈가 자연스럽게 될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들릴 만큼 꽤나 잘 들려요. 아, 이런 윤기 나는 거, 이런 광발이 전 너무 좋아요. 고개를 들었을 때도 안쪽이 비어있는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그 어깨 쪽을 보시면 가동할 때 거리적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인트를 만들어줬어요. 여기 안쪽에도 이중으로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 가동성 봐. 야, 가동을 하더라도 봐, 떨어졌잖아. 떨어졌어. 난 몰라, 그냥 갈 거야. 가동을 하더라도 이런 덮개들, 요것도 살짝 빠지긴 하는데 심하게 건들지 않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짜증난다 그러면 손등 덮개는 손을 바깥 껴야 되기 때문에 좀 붙이기 그런데 이건 순접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여기도 절개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동성이 좋습니다. 폭도 꽤나 넓어요. 허리 쪽에도 고관절에도 관절이 있어서 굉장히 수월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이 내려옵니다. 연장이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리를 내밀 수가 있어요. 땅치기 포즈 할 때 너무 좋죠. 여기도 이중관절인데 역시 장갑들이 자연스럽게 붙어있을 수 있도록 해준 거. 딱 폈을 때는 자연스럽게, 구부렸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 안에 몰드 처리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조금 보여가지고 그냥 세워놓으면 아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또 포징을 지어놓으면 그렇게 문제는 안 돼요. 발도 이렇게 꺾일 수 있고요. 앞쪽도 이렇게 꺾입니다. 엄청나게 꺾이진 않지만 움직일 만큼은 움직이는 아이언맨 마크 40입니다. 손목도 볼관절이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포징을 한번 지어볼게요. 아이언맨 마크 42 시그니처 포즈죠. 땅치기입니다. 이전에도 땅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특히나 이 아이언맨 3 영화에서 아이언맨 마크 42의 땅치기 포즈는 굉장히 큰 인상을 줍니다. 관절이 아주 잘 움직이고 짱짱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포즈를 지어도 잘 유지가 되고 가동성도 매우 좋습니다. 전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뭐 포징도 괜찮고 어깨관절도 잘 가려져 있는데 뒤쪽에서 보면 요 고관절이 조금 보이죠, 그죠?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뭐 그 외에는 자연스러운 포징과 함께 자연스러운 프로포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멋있어. 토니 소파입니다. 소파 그냥 일체형이에요. 조립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밑에서 보면 그냥 텅텅 비어있죠. 그냥 보기에는 되게 가죽 소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쿠션도 있죠. 아우, 이건 뭐 그냥 소파지 뭐. 네, 아이언맨 마크 42가 앉으면 요런 느낌이 나옵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영화에 나오는 소파보다는 조금 작아요.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보너스 기프트였죠. 네, 바로 이어지는 건 아이언 패트리어트입니다. 네, 박스 아트는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도 이렇게 생겼고 뒤에 보면 약간 조금만 지금에 비해서 좀 촌스러운 모습입니다. 얼른 열어볼게요. 자,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자, 아이언맨 마크 42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구성품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리펄서 발사하는 거, 비행할 때 발에서 또 리펄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 게틀링건이 이렇게 뒤에 캐논으로, 어깨 캐논으로 바뀌었는데 캐논에서 발사하는 이펙트 파츠, 그리고 손은 껴져 있는 것까지 총 4쌍이 들어있습니다. 소체를 한번 볼까요? 아이언 패트리어트입니다. 와, 이거 좀 광발이 좀 봤는데요. 역시 반다이 도색이 괜찮습니다. 조형도 괜찮고요. 뭐 가동성이야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워머신 마크2의 기본 소체가 되는 아이언 패트리어트입니다. 워머신의 느낌에서 뭔가 좀 더 미국적이고 뭔가 좀 간지나게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색깔만 바꿔놔가지고 영화에서도 초반에는 좀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테러 소탕 작전에 초반에 투입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나쁜 놈들을 손에 넘어가가지고 아이언 패트리어트 수트를 입고 대통령을 납치하는 그런 엄청난 일까지 벌어지는데 사용되었던 슈트이고요. 제임스 로드가 입는 슈트입니다. 네, 미군에 소속되어 있는 제임스 로드가 탑승하는 수트이기 때문에 미국 성조기의 색감, 그 컬러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뭐 나름 이 디자인이라든가 이 컬러링 굉장히 잘 디자인한 것 같아요. 도색도 좋고 디테일도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아이언 패트리어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한데 사실은 워머신이 더 인기가 많긴 하죠. 역시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헤드 조형 아주 훌륭합니다. 아이언맨 마크 42보다 얘 조형이 더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몰드라던가 디테일도 굉장히 잘 살려줬고요. 얘는 아이언맨 마크 42와 다르게 이렇게 다 덮여서 안쪽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어깨 기믹은 똑같죠. 아, 뭐 움직이는 것도 좋고 이런 디테일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팔꿈치에 이렇게 장갑들이 잘 배치되어 있죠. 네, 요게 움직입니다. 아, 이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맨 마크 42보다 훨씬 더 수월한 가동성을
보여줍니다. 컬러링이라든가 조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사람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이 커버가 움직여서 이렇게 가동성이 확 늘어나죠. 자, 이 캐논도 잘 가동돼요. 자, 오른쪽 왼쪽 다 꽂을 수 있게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레일이거든요. 여기가 사실 이런 고증은 좀 잘 살려놓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잘 움직이고 가동되고 뭐 그렇습니다. 아이언 패트리어트의 시그니처 포즈라고 할 수 있죠. 네, 차렷하고 경례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이 포즈 잡기 어려워요. 정말 잘 안 잡힙니다, 이게. 네, 요 포즈가 딱 나오면서 그 대통령이 타는 전용 비행기에 같이 타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살려봤습니다. 네, 아이언맨 3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피규어가 바로 이거죠. 토니 스타크. 야,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거 발표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토니랑 굉장히 비슷하고 핫토이 박스 아트 뒷모습 같이 나왔는데 일단 얼른 열어볼까요? 토니 스타크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베이스가 동봉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꿀이에요. 디스플레이하기 너무 좋습니다. 소체가 있고요. 팔, 다리 쪽에 아이언맨 마크 42의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요. 메카닉 테스트 할 때의 그 모습을 재현할 수가 있어요. 얼른 소체를 빼보겠습니다. 토니 스타크입니다. 토니 스타크. 정말 잘 나왔어요. 6인치 치고는 이럴 정도의 조형을 뽑아주는 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소체도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덩치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왜소합니다. 뭐 캡틴 아메리카라든가 토르 때문에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이렇게 작은 덩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피규어는 너무 왜소하게 나왔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인해서 굉장히 닮은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만족하는 피규어 중에 하나죠. 사실 이 피규어는 뭐 헤드에서 끝납니다. 얘기가 아크릴액터,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뭐 티셔츠도 굉장히 이 질감이라든가 잘 표현되어 있고 도색도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 역시 헤드죠. 헤드 뭐 이마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약간 중동 사람 같은 느낌이 미안 토니 스타크.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수염 표현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눈동자도 뭐 잘 프린팅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어깨가 좀 좁고 왜소한 몸입니다. 이 흉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왜소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튼실한 편이죠. 그래도 뭐 튼실한 하체는 아니긴 한데 가동성도 나쁘진 않아요. 가동성도 나쁘지만 이 팔 얇은 거 봐. 아, 이렇게 얇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중관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움직일 만큼 꺾일 만큼 꺾이고 네, 여기도 절개가 돼 있어서 이게 조금 어색하긴 해요. 이게 여기 쪽도 이렇게 허리 쪽도 잘 움직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이렇게 이중관절은 없어요. 근데 아주 잘 가동됩니다. 발도 마찬가지고 역시 여느 6인치와 비슷하게 이렇게 꺾이고 앞에도 꺾이고 뒷모습을 보면 뭐 주머니 조형 같은 것도 되게 살짝 여긴 떠 있고 여긴 안 떠 있는 듯한 뭐 이런 디테일 살린 거 괜찮고 바지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뭐 이런 관절 같은 건 잘 숨겨져 있어요. 파츠를 갈아 끼고 한번 살펴볼게요. I'm Tony Stark. 네, 손과 발을 교체해봤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42의 수트를 입은 것처럼 와, 이거 뭐 영화의 한 장면 연출하기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디오라마라던가 연출샷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디테일한 아이언맨 마크 42의 팔과 다리를 사용해서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뭐 절개선이라 이런 게 조금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이라던가 허리 라인 이렇게 잘 포징을 해놓으면은 어색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베이스도 또 안 볼 수가 없죠. 한번 얼른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위에 토니 스타크. 와, 이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이언맨 3 찍을 때만 해도 토니 스타크가 조금 지금보다 젊을 때죠. 네, 아 토니 스타크 나이 먹지 마, 하차하지 마. 아 정말 너무 아쉽지만 아무튼 이때 모습을 또 피규어로 갖고 있다는 거 정말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언젠가 이 홀 오브 아머 뒤에 쫙 깔고 아이언맨들과 함께 전시한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품이 아닌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게 다 정품이고요. 저는 다 정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 가품이네 이딴 식으로 이제 딴지 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애들 있으면은 좀 여러분이 좀 같이 좀 댓글로서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품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만다린, 핫로드, 페퍼파츠 세 가지 제품이 들어있는 마블 레전드 제품이고요. 뭐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뒤에는 이렇게 설명들 써있고요. 아이언맨 3에 나오는 피규어다 뭐 이런 것도 써있고요. 얼른 꺼내볼게요. 네, 마블 레전드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판에 나와 있는 페퍼포츠입니다. 일단 얼굴 조형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아이언맨 마크 9에 팔을 끼고 그다음에 알드리치 킬리언을 처치하는 그 모습을 구현할 수 있게끔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아, 이 팔 디테일도 굉장히 괜찮네요. 페퍼포츠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영화판 피규어들은 가장 중요한 게 얼굴 조형이기 때문에 얼굴 조형 한번 볼게요. 페퍼포츠. 네, 기네스 팔트로의 얼굴이 매우 잘 조형되어 있습니다. 눈동자도 그렇고요, 코 오똑한 거, 입 모양, 하관도 되게 비슷해요. 머리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갈라져서 자연스럽게 등으로 이 흘러내리는 모습. 와, 팔 같은 경우도 자기 팔에 낀 거거든요. 아이언맨 마크 9의 팔을 뽑아가지고 자기 팔에 끼우고 리퍼스를 발사하는 건데 이런 모습들, 와, 대박. 운동을 열심히 한 분의 체형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약간의 그 도색의 아쉬움들은 제가 스스로 뭔가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발, 발바닥이 평발이에요. 오래 걸으면 아프겠다. 뭐 발가락도 다섯 개 멀쩡하게 잘 있고요. 아, 여기 보십시오. 이 허리골. 이거 운동한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이 척추 쪽에 이 홈. 네, 페퍼포츠가 열심히 운동했나 봐요. 페퍼포츠였습니다. 아, 너무 좋아. 만다린입니다. 만다린. 초반에 등장했을 때 정말 오, 이거 진짜 큰 놈 나왔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코미디 가쁜 코로 가버리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배우가 진짜 재밌었던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코믹스에서 만다린은 그렇게 재미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자, 일단 조형을 살펴보면 뭐 이거 어떻게 손볼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와, 이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옷도 그렇고 색감, 뭐 도색, 특히 얼굴 조형 같은 거는 뭐 아이 프로포션 뭐 대박입니다. 이거 가까이 볼게요. 자, 우리 가동성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왜냐면 얼굴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가동성 얘기하지 말고 얼굴 봅시다. 이야, 요 수염 요런 질감도 되게 잘 돼 있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눈동자, 하, 이 조그만한 피규어에다 이렇게 응? 이 헤어라인, 그 다음에 헤어 도색도 그렇고 얘 스타일도 그렇고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옷차림도 그렇죠. 야, 요런 펄 도색, 요런 또 질감도 그렇고 이 손도 보면 반지를 되게 잘 표현해줬습니다. 일단 뒷짐지고 있는 거로 제가 계속 고정해놓고요. 밑에 밀리터리 룩 좋습니다.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약물에 쩌들었던 연극배우가 뻘짓하다가 알드리치 킬리언이 데리고 와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해줄게. 얼굴 다 뜯어고치고 연기자로 만다린이라는 연기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America, ready for another lesson. 다음에 살펴볼 제품은 아이언맨 마크 22 핫로드입니다. 기본 소체는 워머신 마크2고요. 거기에 팔과 다리에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 캐논을 뺀 제품입니다. 와, 이 도색이 지금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팔과 다리에 이 그라데이션으로 도색을 했는데 마블 레전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도색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조형이야 뭐 말할 것 없이 너무 좋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이언맨 마크 22 핫로드의 특징은 빨간색에서 흑색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라데이션.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타오르는 머스탱 같지 않습니까? 머스탱. 메탈릭하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가에서는 보기 힘든 도장 기술이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발의 가동이 너무 안 좋아요. 좌우로 살짝 움직이는 정도? 위아래 어느 곳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징을 취해서 그냥 세워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또 장점은 무릎 관절 있잖아요. 딱 열면 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에 몰드 처리해주고 관절을 처리해줘가지고 뒤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뭔가 이 관절이 볼 관절 비슷하게 돼 있고 여기 허벅지 관절도 잘 움직이고요. 흉부도 가동이 잘 됩니다. 핫로드 아이언맨 마크 22였습니다. 네, 또 나머지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3 라인 한번 보면요, 아이언맨 마크 42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언 패트리어트. 네, 이것도 도색과 뭐 조형이 굉장히 괜찮고요. 또 똑같은 조형에 도색만 다르게 돼 있는 아이언맨 마크 27 디스코입니다. 원래 더 있는데 그 코믹스 버전이 많고 네, 또 다른 것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레전드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피그마 제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익스클루시브에서 한정판으로 나왔던 제품이고요. 아이언맨 마크 7과 똑같은 조형인데 색깔만 로즈골드로 조합이 되어 있는 마크 21. 얼른 꺼내볼게요.
아이언맨 마크 21 피그마 제품입니다. 와 미쳤습니다 진짜. 이거 마이다스라고 불리는데 정말 마이다스 같은 느낌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 네, 이 로즈골드 색깔이 쉽게 표현하기 힘든 색깔인데 그냥 일반 골드와 함께 잘 어울려지는 그런 컬러링이라서 엄청나게 고급진 느낌을 주는 피그마 아이언맨 마크 21입니다 조형은 당연히 좋긴 한데 역시 도색 때문에 굉장히 빛을 발하는 제품이네요. 상세한 가동성이라던가 여러가지 디테일은 아이언맨 마크 7 피그마 제품에 제가 리뷰를 해놨고요. 도색만큼은 정말 핫토이 못지않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남은 제품은 이제 코미케이브 제품이 남았는데 이 두 제품 같이 한번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루와 쉐이즈입니다. 쉐이즈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베이스가 너무 괜찮아요. 그냥 이런 아크릴 봉도 있고요. 스탠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철로 되어 있어서 이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있습니다. 집게로 파재하기 때문에 고정성도 좋고요. 등에 부스터 나오는 이펙트 파츠, 손에서 나오는 이펙트 파츠,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 굉장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75%가 합금이에요. 다이캐스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슴과 눈에 LED가 들어온다는 거죠. 얼른 세워볼게요. 아이언맨 마크 23 쉐이드입니다. 쉐이즈 가동성이 나쁘진 않아요. 관절도 다 있을 만큼 있고 이중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동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팔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어깨 기믹 같은 게 좀 굉장히 마음에 잘 들고요. 선글라스 같은 걸 쓰고 있어가지고 이걸 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리면 좀 별로죠. 내려야 돼요. 이 가슴 쪽에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흉부 쪽에, 팬티 쪽에도 살짝 돌아갈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여기가 연장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동성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옆으로 스트레칭 할 수 있죠. 네, 여기 스위치가 있죠. 이 스위치를 이제 온 하면은 다 켜지는 건데, 뒤태도 굉장히 멋있어요. 네, 이런 카모즈 도색이 쉽지가 않은데, 와, 이거 정말 너무 잘 나왔습니다. 역시 이중관절. 자, 발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여기 끝에 살짝 꺾여주고요. 일단 방향은 다 움직이게 돼 있는데 옆에 장갑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LED를 한번 켜볼까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확실히 가슴에 라이트 온 된 건 너무나 티나게 멋있는데 눈에 있는 게 별로 티가 안 나네. 가까이 보면요, 눈을 짠, 눈에 잘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선글라스 같은 거 이거 끼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눈 살짝 보이죠? 눈에 불빛이 아주 살짝 보입니다. 실물은 훨씬 더 멋있는데 영상에 안 담겨가지고 아쉽네요. 쉐이즈였습니다. 이고르입니다. 아이언맨 마크 38 이고르. 와, 대단하죠? 덩치가 엄청 큽니다. 1:12 스케일인데 뭐 다른 여타 아이언맨에 비해서 월등하게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도 역시 합금이라서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냥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지 않나요? 그럼 자세히 살펴볼게요. 요 이고르가 아주 물건입니다. 일단 뭐 크기도 크고 조형이 너무 잘 돼 있고, 야, 이 웨더링이 정말 대박입니다. 웨더링이 뭐냐면 약간 더럽게 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정말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와, 이렇게 해주기 쉽지 않거든요. 1:12 스케일 중에서는 얘가 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웨더링의 사실적 묘사. 다리 쪽도 마찬가지고 얘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게 생겼잖아요. 가동성이, 그죠? 가동성은 일단 보면 상체도 요 정도 여기가 갈라져 있어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목은 이렇게 거북목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좌우 이렇게 돌아가는데 좌우로는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띵띵 어깨도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건 별 문제가 없고요. 안쪽에 관절을 이런 처리를 해놔가지고 정말 티 안 나게 관절이 잘 숨어져 있습니다. 관절은 이중관절이긴 하지만 이게 두껍다 보니까 이쪽 부위가 조금 좀 잘 처리됐으면 더 접혔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이쪽도 가동이 되고요. 이런 파츠도 네, 여기도 가동이 됩니다. 이런 게 또 깨알 같죠, 아주 그죠? 전지 가동선이에요. 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마디마디마다. 너무 좋아요. 우리 또 해보고 싶은 거죠, 이거 오랜만에 바큐. 다리 쪽도 이렇게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고관절 연장 위로도 올라가고요. 세워놓을 수도 있지만 연장을 해서 다리를 좀 많이 벌릴 수가 있습니다. 살짝 돌아가고요. 역시 무릎 쪽도 이중관절인데 안쪽에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워낙 두껍다 보니까 완전히 펴지고 완전히 접혀지진 않지만 이렇게 이중관절로 해놨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겨울이라 굉장히 차갑고 발도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는 발이랑 붙어있어 주 장갑이 발과 함께 이렇게 움직여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각도 그런 조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얘도 역시 LED가 들어옵니다. 한번 LED를 켜볼까요?
네, 요런 포즈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 LED를 켜봤습니다. 눈과 가슴 쪽에 라이트업 되어 있죠. 야, 이것도 도색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정말 라이팅만 잘해주면 정말 근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이구르가 멋있어봤자 얼마나 멋있겠냐 싶겠지만 정말 멋있어요. 아이언맨 마크 38 이구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언맨 3에 나오는 피규어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다이 제품도 있었고요, 피그마 제품도 있었고, 마블 레전드 제품도 있었고, 코믹 케이브 제품까지 있었습니다. 역대급 물량의 리뷰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꽤나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다들 하나하나 너무너무 괜찮은 피규어들이고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시해놓는다면 굉장히 기쁨이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임 W였습니다.